선대 위원장하고 부르시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총 1,40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여러분께서 준비해 오신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우리 당의 교육 공약으로 발전시키고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민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협약이 정책 입법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대회의 여러분께서 우리 민생당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참교육과 교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 저희 민생당을 찾아주시고 정책 협약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각 정당과 협약을 하는 것은 한 단체나 조직의 이야기가 아니라 72개 단체들이 각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 명이 넘는 교육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국민투표로 선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결국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이 늘상 구호에서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8개의 이 항목은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입법으로 만들어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70여 만 명이 넘는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민생당이 이번 국회에 많은 좋은 성과가 있으셔서 또 이 우리가 협약한 이 내용들을 이제 21대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행복한 세상을 행복한 학교,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뭔가 교육이 새로운 꽃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서를 그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좀 모이셔가지고 같이 박수 좀.